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컴프레서. 네. 기타 컴프레서계의 대표 주자라고 하네요. 에고. 네. 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프레서 많이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페달 보드는 컴프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레코딩 할 때 네. 이제 필요한 네. 주법들에 의해서 걸겠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컴프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면 결국 좋은 컴프레서가 의장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컴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이게 이펙터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효과를 준다기보다는 다른 느낌이에요. 이펙터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스튜디오 레코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까 은총 씨가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 컴프의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참맛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벨로서티라고 하죠. 이를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올려주고 필요 없을 때 깎아주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플러의 에고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페달형 컴프레서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페달형 그렇죠.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인위적이고 저는 왜냐면 약간 멈춰 있어요. 중간에 한번 이 악기 쪽을 떠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컴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변화됐는지를 잘 몰라요.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페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주자의 연주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컴프가. 근데 이 긴 서스테인이 필요한 순간부터 굉장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퍼커시브한 연주를 할 때 많이들 쓰는데, 이 에고 컴프레서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컴프레션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또한 튜브 앰프를 크랭크업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타 톤까지 연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형 앰프를 쓰다가 대형 앰프를 썼을 때 그 특유의 유리알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까지도 연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청량한 사운드를 또 네.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컴프레서 하면 우리가 그 피식피식 그 압축하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컴프 많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라이브를 들으면서 아 컴프 너무 많이 건 것 같은데 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소리가 너무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라든지 좀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잘못된 표현이죠. 컴프 많이 걸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청량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나 9V DC 네.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요. 상단에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인 네. 컴프레서 시그널에 얼마나 적용될지 컨트롤을 합니다. 네. 높은 서스테인 레벨에서는 긴 서스테인을 얻을 수 있겠죠. 네. 클린 사운드에서도 긴 서스테인을 얻을 수 있지만 노이즈가 함께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 뒤에 컴프레셔를 두게 되면 노이즈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노브입니다. 어택! 컴프레서가 얼마나 빨리 시그널에 적용이 될지. 네. 예. 이게 너무 가면. 그렇죠. 너무 귀 아픈 소리가 그쵸. 납니다. 야! 그래서 띡! 이렇게 적당하게. 그쵸. 근데 반면에 아까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어택 레벨을 빨리 올리면 팝핑 사운드로 만든 컨트리 장르의 치킨 피킹 이런 게 있대요. 네네. 그런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저는 할 줄 몰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톤. 컴프레싱 사운드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상쾌한 프레젠스가 되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장비와 결합을 하면 내시빌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특유의 쟁글 톤이 있대요. 또.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쟁글 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도 한번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네. 아웃풋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서스테인 블렌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스테인 블렌드를 조정을 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먼저 만든 뒤에 볼륨을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블렌드.
이펙팅 시그널과 원음 얼마나 섞을지 조절하고 네. 12시가 컴프레션 시그널이랑 원음 시그널이 같은 레벨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올리면 컴프가 더 걸리게 되고요. 이쪽으로 하면 원음 사운드가 좀 더 네.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역시 원음 착색이 없는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원플러 원플러 세팅으로 일단은 해놓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운드를 한번 변화를 느껴보시죠. 네. 일단 기본 네. 자연스럽네요. 네,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네요. 이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좀 더 블렌드를 섞어서 네. 살짝 인위적으로 한번 어택도 좀 높이고 만들어 볼게요. 네. 자연스러워요. 네. 지금 자연스러워요. 저 오버 한번 더 해볼까요? 네. 퍼커시브 하죠. 네. 여러분들 그 컴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네. 뭐 또 있으실 텐데 지금 아마 들려드린 거에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컴프 뭐 영어로 하면 압축기입니다. 그쵸? 말 그대로 압축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압축시켜서 그 밀도 자체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제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설명이 좀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차선 도로에서 차가 두 대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 2차선 도로에서 그 차들이 굉장히 좁아지니까 꽉 차 있겠죠. 네. 그런데 어차피 차는 두 대가 지나가요. 네네. 근데 지나갈 수 이제 그 소리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8차선 도로에서 8대 차가 지나가는데 그게 갑자기 2차선 되는 네네. 거예요. 병목 현상이 네. 생기겠죠. 그럼 이제 소리가 이제 쭉 이게 차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그 좁은 길로 지나가는데 어쨌든 그 도로는 꽉 차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통로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할게요. 파형이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그럼 이 정도 공간이니까 네. 여기 중심 소리가 있고 여기 잔향이 이렇게 남아서 빵 이렇게 난다면은 컴프가 걸리면 이게 좁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빵 했다 여기 빡 그죠. 부딪히는 거죠, 네. 소리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피킹이라든가 리듬, 뭐 이런 여러 가지 쳤을 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아까 퍼커시브한 네. 느낌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소리가 단단해진다라고 느끼거나 똥똥, 또롱또롱해지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즐겨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뭐 사실 이건 즐겨한다, 안 즐겨한다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는 모든 음반에는 각 악기마다 다 컴프레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네,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걸거나 네. 어떤 건 좀 과하게 걸어서 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원플러가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기억하던 컴프 물론 제가 뭐 저렴하고 안 좋은 컴프들만 썼을지 몰라요. 페달형 컴프를 자주 써본 건 아닌데 제가 경험했던 컴프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 저도 약간 비슷한 이게 비슷한 느낌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지막 좀 저희가 과하게 걸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컴프레서를 아무리 자연스럽게 걸러도 약간 더 과했던 그쵸? 느낌이 그쵸? 그쵸? 왜 이렇게 과해? 걸어도 걸리는 건 확실히 느껴지는데 과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면 이 정도 세팅이면은 컴프를 거의 안 쓰겠다라는 네. 얘기는 그런데 예전 그치만. 세팅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그쵸? 나죠. 그쵸? 거의 뭐.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프리셋 지원하는 프리셋으로 네. 세팅을 해볼게요. 젠틀톤 스위트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얼마나 젠틀한지. 네, 이렇게 얼마나 젠틀한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좀 뮤트 기타랑 리듬을 좀 네. 섞어보겠습니다.
네. 아하, 나 참네. 괜찮네요. 드라이브 한번 섞어서 써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이 톤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지금 심지어 컴프가 뒷단에 걸려 있습니다, 드라이브보다. 근데도 네.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다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서스터 힌트 오브 더 클린. 뭐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네, 서스텐이 길어집니다. 노리가 살짝 올라오는 게 들리시죠? 네. 그렇다면 아마 컴프 감이 아까보다 훨씬 더 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네,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이걸 치고 싶네요.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뭐 이렇게 똘똘이 앰프들만 사용을 하다가 처음으로 큰 공간에서 팬더의 콤보 앰프를 처음 사용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튜브 앰프를 크랭크업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타 톤이란 게 그 진공관 특유의 유리 굴러가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좋네요. 이거 거니까 지금 느껴지죠? 끝소리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이런 소리죠. 네. 이제 은총 씨가 이 컴프를 이용한 연주를 한번 들려주실 겁니다. 예, 들어보시고요. 다음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자연스럽고 훌륭한 이펙터다, 컴프레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한 줄평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컴프레서 기술력이 이 정도로 좋아졌구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날소리 다 나고요. 네. 그리고 이질감 없고. 네. 그리고 늘 아쉬워요. 그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사실은 저희도 모니터를 합니다. 네. 모니터를 하는데 정말 최대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전달이 잘 안 돼요. 그게 좀 현실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현장감을 100% 느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에고 컴프레서도 에고 컴프레서지만
원플러 얘기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무적함대. 아. 왜냐면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이펙터들이 평균치 이상 좋은 이펙터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정말 많은 이펙터들이 제가 이전에 잠깐 기억이 나는데 농담스럽게 얘기를 던졌던 게 캐시카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이펙터를 히트치고 그 이펙터로 번 돈으로 다른 이펙터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펙터들이 다른 이펙터들이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치면은 뭐 2루, 3루 이렇게 계속해서 치는 타자가 없잖아요. 근데 원플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타를.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그러니까 타자들이 나오면은. 강타자들이 다. 다 강타자인 거예요. 3번, 4번들만 그, 계속 예. 나오는 거야. 무조건 계속 안타를 쳐버리니까. 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적함대라고 평가를 줬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아, 네네. 줄까요? 하나, 둘, 셋. 역시 네, 원플러입니다. 역시 원플러네요. 제 뭐 사실은 컴프레서라서 뭐 그렇게 많은 미션을 뭐 네. 지금 테스트를 하진 않았는데 뭐 소리 좋아요. 소리 좋고요.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컴프레서를 저한테 있어서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준. 컴프레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8.5점을 준 거고 더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컴프레서고 이게 또 미니 사이즈로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미니 에고라고 또 있어요. 네, 그것도 기대. 그거 예,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컴플레서 에고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